중국, 독일, 미국, 호주, 태국.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한국에서만 불리는 이름입니다. 왜 한국에서만 국명을 저렇게 바꿔서 부를까요? 영국, 독일, 미국, 호주, 태국의 정식 국명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저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영국부터 알아보죠. 영국의 공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입니다. 구글 번역기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하지만 우리는 영국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 영국이라는 명칭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아무튼 영이라는 명칭은 잉글랜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한자로 변환시키는 과정 중에서 잉이랑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옛날 사람들이 찾은 게 요 한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정식으로 불리는 국명이 된 거죠. 다른 나라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한자를 음차하면서 생긴 국명입니다. 독일을 독일어로 하면 Deutschland입니다. 이걸 변환시키다 보니까 제일 비슷한 게 독일인 거예요. 어? 미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인데? 어디서 따온 거야? 바로 매에서 따왔습니다. ME. 그래서 미국인 거죠. 매랑 가장 비슷한 자가 미니까요. 호주의 정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자로 음차시키면 호사테라리아 주입니다. 근데 너무 길다 보니까 앞글자와 뒷글자만 떼어가지고 호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응? 오스트레일리아인데 왜 주가 붙지? 국가 아니야? 그때 당시였던 1800년대는 호주가 독립국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국이 아니라 주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남았네요. 하나. 태국. 태국은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연구를 해봤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요? 보통 한자로 음차된 나라들은 18세기나 19세기에 음차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태국은 1939년에 타이라는 이름으로 국명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1939년이면 한자를 음차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언어대로 불러주는 시대죠. 근데 이상하게도 태국은 타이를 음차시켜가지고 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왜 한국이라고 부를까요? 도대체 국명을 누가 지은 거죠? 바로 신석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0일에 임시의정원 회의라는 곳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 결정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다시 흥하자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죠. 그러다가 독립이 되고 1948년에 제헌국회에서 정식 국명을 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여러가지 국명이 제시됩니다. 고려공화국, 조선공화국,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4개의 국명이 후보에 올라왔는데요. 투표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정식 국명이 대한민국으로 정해진 것이죠. 아, 다만 민간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명칭보다 한국이라고 줄여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